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요, 100% 천연 페이셜 오일 제2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페이셜 오일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나가고요. 지인분들도 그렇고, 또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이 오일에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페이셜 오일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오일을 어떨 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안 쓰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몇 가지 오일들 외에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구입한 오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일들의 특성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오일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일은요. 호호바 오일, 로즈잎 오일, 그리고 티트리 오일, 요세 가지 오일 외에도 코코넛 오일하고 캐스터 오일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두 가지 오일은 헤어와 또 얼굴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밤에 사용하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오일은 요세 가지가 주였어요.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오일을 구입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 50% 아르간 오일과 50% 햄프시드 오일이 섞인 요 제품을 추가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타마누 오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제품은 지금 한 3주, 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거에 대한 느낌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천연 페이셜 오일이 도대체 왜 좋은가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것을 정리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천연 오일을 사용한 게언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꾸준히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한달 정도 사용하고 뭐야 달라지는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렇게 꾸준히 천연 오일을 사용하면서 저도 뭔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내 피부에 맞는 오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는 걸 수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연 오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 피부에 어떤 타입의 어떤 종류가 맞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자, 일단 오일은요. 리놀레산 성분과 올레산 성분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놀레산은요,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아주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올레산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에 포함되어 있는 주 지방 성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 시리즈 있죠? 오메가 1, 2, 3, 뭐, 이렇게 나가는, 예, 그것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은 과연 어떻게 틀릴까요? 그리고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포화 지방은요, 동물성 기름이에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요, 식물성 기름입니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면 포화 지방, 그리고 액체 상태이면 불포화 지방이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도 굳지 않는 지방은 바로 불포화 지방. 그러니까 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해로운 동물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 덩어리들, 지방 덩어리들인 거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요, 식물에서 정말 어렵게 추출해낸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자,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요. 오일 얼굴에 바르면 너무 기름지지 않아요? 유분기 너무 돌지 않나요? 이런 거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굴에 이 유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피부가 기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유분에는 또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피지죠, 피지. 바로 우리가 줄줄줄 흐르는 개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피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 찢어지지 않겠어요? 너무 드라이해서 정말 너무 땡겨지고, 그리고 그 땡겨지는 걸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주름지고, 결국은 탄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피부에 막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느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지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요. 얼굴에 부족하면요. 이 피지가 너무 과하게 분비가 돼요. 부족하니까 몸에서는 야, 부족하니까 더 내보내, 내보내 이러면서 더 많이 과하게 나오게 되면 이것이 얼굴에 개기름으로 번지르르르 하게 되고 모공을 막아주는 그리고 까맣게 모공을 막는 피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 리놀레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리놀레산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을 사용하면 피지와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이 피지가 과다 분비가 되면서 여드름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놀렌산 함유가 되어 있는 오일을 사용하면 여드름 진정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유분인데요. 유분은 전체적인 기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우리는 유분이 많으면 지성 피부라고 하고요. 유분이 적으면 건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유분이야말로 피부에 가장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의 가장 기본 성분인 두 가지요. 리놀렌산 성분이 올레산보다 높으면 텍스처가 좀 가벼워요. 그리고 흡수도 더 빠르고요. 올레산이 만약에 리놀렌산보다 함유량이 좀더 높죠? 그러면 조금 더 끈적거리고 그리고 조금 더 오일기가 있어요. 하지만 영양감과 그리고 보습력은 훨씬 더 뛰어나겠죠.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자, 일단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오일은 정말 많아요. 해바라기 씨 오일도 써봤고요. 그리고 포도 씨 오일도 써봤고요. 아보카도 오일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일을 나는 단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아, 오일 좀 거부감 있다. 아직은 좀 사용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에게 전혀 부작용이 없고 굉장히 가볍게 쓸수 있는 오일을 먼저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스쿠알란 오일입니다. 이 스쿠알란 오일은요. 일단은 오일감이 전혀 없어요. 크림에다가 한두 방울만 섞어서 일단 가볍게 얼굴 전체에 탁탁 한번 발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전혀 부작용도 없고요. 향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처음에 순조롭게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바로 이 호호바 오일을 리뷰를 했었어요. 이 호호바 오일이 정말 자극이 없고 냄새도 없고 오일 초보자에게 정말 딱인 오일이에요. 이 용량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요, 다른 오일과 함께 사용을 하면은 비정제 오일을 조금 연하게 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오일에 비해서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이요,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한 10분 정도 얼굴에 바르고 문들문들문들문들문들 코 있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까끌까끌한 블랙헤드라든지 각질 같은 게 문들문들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얘가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천연 모공 각질 제거제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제가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아르간 오일 50% 그리고 햄시드 오일 50%. 자, 햄시드 오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드름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피지 조절 능력이 있어요. 끈적이거나 얼굴에 유분기가 많은 피부에 피지 분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를 그냥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크림 같은 거에 함께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대망의 바로 이 오일입니다. 타마누 오일. 자, 이 오일이 정말 신통광통 하더라고요. 주부님들이시라면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미죠, 기미. 바로 색소 침착이요. 이 타마누 오일이 색소 침착에 정말 탁월한 오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주근깨나 아니면 기미가 그렇게 심하게 껴있는 그 피부는 아니에요. 해에 강한 피부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약간의 이제 잡티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맨날 진한 화장으로 가리자니 눈 가리고 아옹? 그래서 이 색소 침착에 좋은 오일이 뭔가 좀 찾아보다가 이 타마누 오일이 정말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타마누 오일은 리놀렌산 성분보다 올레산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름져요. 자, 이런 식으로 바르면 약간 기름기가 돌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낮에 바르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아침에 바르면 좀 번드르르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밤에 특별히 색소 침착이 강한 피부 부분에요. 전체에 바른다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를 권합니다. 얘는 냄새가 좀 강해요. 일단 맡으면 약간 좀 한약 냄새가 나요.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 있죠. 얼굴에 발라놓으면 그 냄새가 코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냄새에 나는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크림 같은 데에 섞어 쓰시는 거를 권합니다. 모공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오일지지 않으면서 건성 피부에 좋은 오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마룰라 오일이에요. 분자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모공 안쪽 깊숙까지 침투를 해서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오일은요. 저는 지금 요거를 다 써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오일 중에 진짜 괜찮은 오일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찌묵톤 오일입니다.
이 시버튼 오일은요, 진짜 신통방통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바로 이 로즈힙 오일이 바이타민 C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버튼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바이타민 C보다 15배의 바이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버튼 오일을 사용하면 콜라겐이 올라가서 더 탱탱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디톡스 좋아하시잖아요. 탄소를 공급해주는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버튼 오일을 사용할 때 진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색깔이 완전히 오렌지 빛깔이에요. 그런데 빛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물이 들어요. 비계에 이렇게 하고 잔 다음에 일어나면 그 오렌지 빛깔이 비계에 그대로 물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버튼 오일도요. 호호바 오일이나 아니면 로즈힙 오일하고 섞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바로 이 오일들이 중간 역할, 바로 캐리어 역할을 한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오일과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일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천연 오일은요, 내 피부에 맞는 타입을 잘 찾아서 쓰면 정말 억만금도 안 아까울 정말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더 그런 고농축 화장품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농축일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오일들은요, 대부분 20불 안짝이면 다살수 있어요. 20불 안짝이면 2만 원이 안 넘는 가격이잖아요. 자, 제가 이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도 진짜 피부과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술도 막 레이저도 받아보고 마사지샵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페이셜 해주는 데 가고 마사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끊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페이셜 오일을 발견하고 한 개, 두 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벽하게 그런 곳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왜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제 피부가 어떻게 보일지, 에휴,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전보단 훨씬 더 개선이 됐어요. 감히 제가 오랜 기간 페이셜 오일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제 주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로즈힙 오일이랑 호호바 오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제 지인분들이요. 사용하시고 저한테 와서, 이거 좀 무서운데, 왜냐하면 오일이니까 모공 막을까 봐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한두 방울부터 출발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아주 듬뿍듬뿍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트러블도 없었고요. 물론 이거를 쓰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셔서 내 얼굴이 이것과 잘 맞는지, 트러블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천연 오일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아직 도전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재미있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